공연 계획은 다 세웠어? 왜? 뭐가 잘 안 돼? 코끼리를 해체했어요. 뭐? 형님들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. 왜 그런 거 잡혀? 안에 강. 저기 나. 아니 저요. 이따가 마법 세계에 좀 갈까 하는데요. 또요? 무슨 일로 가시는데요? 그건요. 저기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세요. 왜 자꾸 마법 세계 가시는지,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요. 말 못 하시네요.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인가 보죠? 배 앉아 앉아. 저기요,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마무리요? 오늘 마법세계 못 갑니다. 그렇게 아세요. 쟤 왜 저래? 어? 왔어? 그래. 저기 혹시 그 강호한테 무슨 일 있어? 왜? 아니, 야 뭐 아침부터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네. 어디 아픈 것 같진 않은데. 왜 그런지 몰라? 몰라. 아, 참, 자식. 왜 그러지? 너무 걱정하지 마. 금방 괜찮아질 거야. 어서 오세요. 잠깐 나 좀 봐. 야, 어디가? 잠깐 나갔다 올게. 아, 어디 가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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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강호! 뭐야 둘이? 사장님, 저요. 나갔다 올게요. 야, 강희야, 너 어디 가니? 가. 강호야. 강. 얘도 나갔나? 뭐야, 지금?
마법세계에서 누구와 접촉하는지 알아봤어? 아직. 오늘도 마법세계 가겠다는 거 내가 못 가게 했어. 그런다고 마파람이 안 가겠어? 가겠지. 마법세계 보고를 해야겠어. 그러면 안 돼. 마파람이 눈치를 채면 마파람과 음모를 꾸미는 다른 마법사들 잡을 수가 없어. 설마 했는데. 설마가 마법사 잡는 거야. 수리네가 인간 세계에 온 것도 어쩌면 다 이런 계획 때문일지도 몰라. 처음부터 혁명을 계산하고. 심각하지?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지?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랬는데. 그래서 강호한테 존댓말을 쓴다고요? 어. 강호가 왜 그러지? 강호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? 제가요, 강호하고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. 예? 강호가 의장님 아들로서 예우를 좀 해달라 그랬대. 혹시 너도 그러는 거 아니겠지? 허튼 짓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지. 허튼 짓? 씨하고 무슨 얘기했어? 몰라도 돼. 무슨 얘기했냐고. 뭔가 있어. 틀림없어. 어우, 책상 좋네. 코끼리 왜 해체했어? 그게요. 괜찮아, 얘기해봐. 엊그제 호수가 오반 애들을 코끼리에 가입시켰거든요. 오반 애들을? 네, 코끼리가 우리 반 동아리긴 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도 코끼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. 은비하고 전 찬성했어요. 수리하고 세연이하고 지훈이는 반대를 했고요. 그래서 싸운 거야? 네. 처음엔 코끼리 다른 반에도 개방하느냐 마느냐 의견 차이로 다투다가 나중엔 해체까지 하게 됐다? 네.